데일리 토픽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한강다리를 폭파하겠습니다. 잘나가는 마감뉴스 진행자에서 라디오 방송으로 밀려난 국민 앵커 윤영화. 한강다리를 폭파하겠다는 청취자의 협박을 장난전화로 치부한 순간 마포대교가 폭발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최악의 테러 사건은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앵커 윤영화가 악몽 같은 하루를 보내는 방송국입니다. 방송국 부스의 단절된 공간감을 위해 스태프들이 심혈을 기울인 곳입니다. 형, 지금 이거 열심히 이렇게 기회인 것 같아. 지금 바로 카메라를 붙일 수 있죠. 눈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에 유일한 단서를 손에 쥔 윤영화는 마감뉴스 복귀를 조건으로 테러범과의 전화통화를 독점 생중계합니다. 저희 SNC는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해 테러범과의 전화통화를 직접 생방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목표는 오직 최고의 시청률. 자신의 야심을 위해 생중계를 시작한 그는 오히려 테러범의 덫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국민 앵커 윤영화와 테러범의 목숨 건 맞대결. 2013년 8월 그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기대해주세요.